미국에서 스키를 타게 된 거는 처음에 2003년 미국에 오면서 어댑티브 스키에 관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멜머스의 어댑티브 스키 클럽에서 스키 발런티어를 하고 있고 PSIA 레벨 1 서티파이드를 받았고요. 이번에 기회가 돼서 알파인 레벨 1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습니다. 지금 박코치님이라 알게 돼서 오늘도 많이 감사를 받았고 제가 생각할 때 계속 그 스키 레슨을 받고 클리닉을 듣고 그다음에 또 서티파이드 강습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자신의 스킨을 더 퀄리티하면서 스킨 이 인프루브 되고 그러면 더 넓은 곳에 높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힘이 덜 들어요. 스키를 잘 타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. 쉽게 내려올 수 있고요. 오늘 또 한번 강습을 받으면서 그거를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티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의 스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인프루브하는 기회도 되거든요. 앞으로도 한인 스키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강습도 듣고 또 서티피케이션도 도전해보시면서 스키를 인프루브 하셔가지고 더 즐겁게 스키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